안녕하세요. 아니지, 이제. 아니, 구독과 좋아요. 아니, 이제 시작, 이제 아빠랑 같이 해야지. 아빠 아직 안 왔잖아. 구독과 좋아요. 아니, 이제 보면서 해야지. 서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아빠랑 접어. 해야지. 자, 아빠랑, 아빠랑 같이. 자, 시작. 안녕하세요. 서현이와 아빠의 일상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 다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현이랑 저번주에 말했듯이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탕후루는 집에 있는 과일로 했습니다. 사과, 카페에 있는 과일로 했어요. 사과, 키위, 바나나, 수박. 자, 가까이서. 자, 사과, 바나나, 키위, 바나나, 수박. 이거 자, 절대 바나나 아닙니다. 에이, 사과입니다. 자, 해서 이 용기는 최대한 조그만 걸로 찾아봤어요. 저희 카페에서 이용하는 그 물컵인데 여기다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계량컵은 요거보다 좀 작은 컵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서현이 어때요? 설탕 2컵 요거다 보세요. 안 흘리게, 안 흘리게, 저는 안 흘리게. 얘기를 해줘야지, 서현이도. 한 컵. 두 컵. 지금 넣을 겁니다. 지금 엄청 많이 쳤어요. 한 반 넘게. 자, 두 컵. 요번엔 아빠 갈까요? 아니, 이번에도 근데 목에 맞추는 건 아빠가 좀. 2컵. 자, 2컵 붓고. 안 된다. 네, 3컵은 안 됩니다. 벌써 가득 찼습니다. 물도 2분의 1컵. 아, 물 2대 1로. 설탕 2컵에 물 1컵. 서현이가 보세요. 제가 볼게요. 설탕 2컵에 물 1컵. 꼭 엄청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설탕물이 끓을 때까지 시들어요. 자, 설탕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저어줄게요. 제가 관객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말씀할게요. 이 수박에 씨가 있잖아요. 시탕후루는 어떨까요? 자, 이걸 지금 섞어두시고 끓는 중에는 섞으면 안 된답니다. 그 결정이 생겨서. 자, 지금 섞어놓고 불을 켜게 되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모님이랑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위험하니까 부모님이랑 꼭 함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약하게 줄여볼게요. 어린이 혼자 하면은 폭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설탕이 익는 동안 서현이와 함께 꼬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현이는 서현이가 먹고 싶은 탕후루 만드세요. 아빠는 아빠가 만들고 싶은 탕후루를 만들게요.
바나나. 종이 돌려가지고 어, 하나씩만 해야 될 것 같아. 자, 아빠는 바나나 하나에 사과를 하나 껴서 자, 이렇게 사과랑 바나나를 같이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박 혼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연이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자, 사과에 바나나. 저는 사과 조금 작은 거에 아빠 옆으로 빨렸어. 옆으로 빨렸어? 뭐 옆으로 뚫린 거 해도 내가 먹지. 자, 수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박도 이렇게 꽂았습니다. 씨는 안 뺐어요. 자, 키위도 이렇게 하나 껴봤습니다. 슈퍼에 갔더니 그 딸기는 지금 나와있지가 않더라고요, 시중에. 맞아요. 자, 이제 조금씩 끓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과일을 뭐 하나 넣을까? 응. 뭘 넣을까? 키위를 넣을까? 응. 그럼. 호사진 거나. 응, 여기다 하나 드세요. 조심. 조심. 자, 조심. 이게 과일하고 함께 넣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뭘 만들게요. 바나나를. 바나나를 항상 먼저 껴야 돼. 저는 바나나 약해서 나중에 떨어졌을 때 수박 끼고 가고. 수박 끼고. 일단. 응. 아. 아이스크림. 저는 이제. 자, 이제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물이 설탕물이 끓고 있습니다. 오빠 이럴 때 폭발하는 거 아니야? 불을 약간 줄이시고 이 농도 조절은 인터넷에 보니까 수저로 들었을 때 이 물에 그 찬물에 그 이 액체를 그 설탕물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굳을 정도가 되면 그 적당한 농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줄이도록 할게요. 맞아요. 자, 그럼 아빠 이걸 치우고 올게요. 네. 아빠 잠깐만요. 수박 나 한 개 먹을래. 근데 이게 냉동실에 들어갈까요? 냉동실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냉동실에다 넣는 거예요. 원래 찬물을 얼어서 하는 거예요. 냉장실로 넣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결정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알갱이가 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물에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씨만 먹는 거야? 응. 씨가 맛있어. 못 찾는 거는 그냥 수박을 먹어. 일단 지금은 잘 먹어. 됐어요? 안 먹어요? 응, 됐다. 나도.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물이 졸아서 결정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불 끄고 서연이랑 한번 천천히 넣었다 빼볼게요. 자, 불 끄고, 네. 오, 용기가 막 자, 물을 끄고, 먼저 어떤 거 먼저 넣어볼까요? 저는 수박부터 넣으면 수박이 안 차가울 것 같으니까, 키위 먼저 넣어볼게요. 자, 키위를 잡고서 여기에 살짝 넣었다가 빼요. 그래가지고 빼고 넣어요. 자, 놔는 거 내가 네, 잠깐만요. 이게 만들기 무슨 것 같은데 뜨거워요. 조심.
오늘 저희 소연이가 만든 이상한 모양의 바나나 키위. 하지만 여러분, 바나나는 키위 약하기 때문에 오래 지면 안 됩니다. 그쵸? 고기들처럼 살짝살짝 묻히고 있어. 조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나요? 고기들처럼 살짝살짝 먹고 있어요. 네. 네, 몇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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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대 딸기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수박. 수박. 이상한 얘기 가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가지 마세요. 지금 탕수육 있는데 탕수육. 생각보다 장난 돌릴 거 같아요. 맞아요. 고기들처럼 살짝살짝 먹고 있어요. 네. 자, 수박. 수박. 그리고 먹는 건 내가. 네, 사과랑 바나나 같이 먹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먼저 먹고. 자, 끝까지 안 되는 거는 수저. 수저가 원래 조금 가지고. 자, 수저.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잘 만들 거 같아요. 자, 사과. 사과. 사과 좀 줄게. 자, 다시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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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키위는 조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나나보다 완전 힘이 약하지 않아요. 자 키위. 뭔가 키위가 더 가정 가까요. 자 얼렁 가져가세요. 자 키위. 그 다음 뭐 줄까요? 그 다음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만 있는 거. 약한가 봐요. 자 요까지만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만들었죠? 자 요걸 서연이가 들고서 냉장고로 가져가세요. 냉장실이겠죠. 자 조심 그쪽으로 오세요. 자, 잠깐만 여기다 두세요. 자. 자. 여기에 요렇게 넣어 놓을게요. 1시간 있다 봐요. 2시간 있다 봐요. 잠깐만. 이제 안녕하세요. 다시 써니가 아빠가 이거 보여 줄게. 안녕하세요. 이제 그만해도 돼. 자, 냉장고에서 한 20분 정도 넣어놨다가 지금 꺼냈습니다. 자, 여기. 근데 몇 개는 실패한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에이? 자, 만지면 좀 과일이 좀 물기가 많은 거는 조금 물이 나온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습니다. 수박 먹어보래요. 자, 수박. 아빠가 칼 갖고 오기 칼. 저기 이거 딸기가 너무 힘들어. 자와 죽었어요.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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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탕, 수박탕으로 입니다. 근데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조금 설탕이 잘 굳어도 조금 물이 생기네요. 자, 처음으로 만들어 본, 서연이랑 처음으로 만들어 본 아 그리고 이게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떼기가 조금 힘드네요. 다음번에 할 땐 스티로폴이나 이런 걸로 갖다 밑에 받쳐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 벗겨졌어요. 자 바나나 바나나 탕으로 해요. 다 벗겨졌어요. 맛있나요? 맛은 있네요. 과일이 달콤한데 거기에 설탕이 더해져서 더 달콤합니다. 이번엔 뭐 먹어볼 겁니까? 이번엔 키위. 키위? 이거 커플이 맛있어요. 이제 좀 달아야 볶아봅시다. 최근에 이거 그만 먹고. 꼭 다 먹고 나서 이걸 꼭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서연이가 이빨 꼭 닦으셔야 된답니다. 왜요? 이제 잘 100%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 50% 정도는 성공한 것 같네요. 아니요. 근데 한 또, 60% 정도. 60%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달아요. 맞아요. 한 개, 두 개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탕후루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